오늘은 G 메이저 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G 메이저 키에서 사용되는 음계와 G 메이저 키의 주요 삼화음 그리고 연습곡 마지막으로 잡음 나지 않게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8쪽을 보시면요. 큰 제목이 사장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클래식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보통 기타 치는 분들은 사장조란 말잘안 쓰니까 G 메이저 키라고 알아두시는 게더 의사소통하는데 편합니다.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키 오브 G 메이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G 키 음계를 보겠습니다. G 메이저 스케일이죠. 화면에 지판 모양이 나와 있죠. 가장 낮은 음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6번 줄 E, 그다음에 F sharp, G, A, B, C, D, E, 또 F sharp, G.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G, F sharp, E, G 메이저 스케일은 1권에서도 미리 한번 예습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이 G 메이저 스케일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악보처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8분음표로 계속 나와 있고 오른손은 다운업, 다운업으로 연주를 하고 있죠. 일단은 음계를 먼저 외우시고 난 다음에 다운업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계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손까지 다운업을 해버리시면 헷갈려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음계를 먼저 다운으로만 치면서 외워놓고 나서 그다음 오른손을 다운업을 적용하신 다음에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벳 음으로 연습하시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 이름으로도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솔라시 도레미 파샵 솔라시 도레미 파샵 솔 파샵 미레 도시라 솔 파샵 미레 도시라 솔 파샵 미 파샵 솔 눈 감고 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G 메이저 키의 주요 3화음을 보겠습니다. 먼저 G 코드입니다. 아직까지는 알프레드에서는 G 코드가 4줄까지만 나옵니다. 자,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 세 번째 프렛을 누르시고 4번 줄부터 스트럼을 하시면 되겠죠. 나오는 음은 레, 솔, 시, 솔입니다. D, G, B, G. 다음 C 코드. 2번 손가락이 4번 선두 번째 프렛, 1번 손가락이 2번 선첫 번째 프렛. 미솔 도음이죠. 이것도 네 줄만 치시면 됩니다. 다음 D 세븐스 코드. 2번 손가락이 3번 선 2프렛, 1번 손가락이 2번 선 1프렛, 3번 손가락이 1번 선 2프렛입니다. 나오는 음은 레, 라, 도, 파샵입니다. 이
이세 개의 코드는 G 키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코드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트리톰바라는 연습곡이 있는데요. 이 연습곡을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노래 보시면 C 다음에 레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쉼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C, 레, 쉼표. 자, 이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C, 레, 쉼표. 지금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기타로 쳐보시면은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필요 없는 소리,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립니다. C, 레, 쉼표 하면 레는 멈췄는데 다른 줄이 조금 울리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나중에 공연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 소리들이 훨씬 크게 들려서 아주 듣기 싫은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를 하려면 C, 레 하고 왼손에 힘을 빼면서 오른손으로 줄을 여섯 줄다 덮으셔도 되고요. C, 레. 저 깔끔하게 소리가 엄쳐졌죠? 왼손으로 할 때는 3번 손가락에 힘을 빼면서 다른 손가락들로 이렇게 줄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연주가 좀더 깔끔하게 됩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C 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C도 개방음, 솔도 개방음이죠. 이게 소리가 겹쳐서 들리기 때문에 C 다음에 솔칠 때는 C를 왼손으로 살짝 건드리면 되겠죠. C, 솔 하고 쉼표 나오면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지 연주가 좀더 깔끔하게 들리고 단순한 연주라도 조금 더 연주를 잘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전에도 강의를 했었지만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조금 전에는 시소를 설명드렸는데요. 반대로 솔, 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구나. 앞에 나오는 음이 개방음이고 그 다음에 얇은 줄을 칠 때. 예를 들어서 솔을 치고 그 다음에 시를 칠때 이렇게 치게 되면 소리가 섞여 들리게 되겠죠. 이럴 때는 솔을 치고 나서 피크를 잡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의 옆면을 줄에다 살짝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음을 튕기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 치고 시를 치면서 동시에 엄지손가락을 솔에다 갖다 대는 겁니다. 자, 이런 테크닉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연주가 아주 깔끔하게 들기 때문에 듣기에도 편하고 더 고급스러운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